12살 멘사 합격. 누굽니까? 우리 다니엘이죠? 아, 네. 사실이에요? 아, 좀 부끄럽네. 아, 네. 네, 사실입니다. 177. 177이야. 177. 그런 저 177이 나온 거예요? 멘사 회원. 할머니 원래 뭐 멘사 회원이어서 그 사실 아그 할머니가? 예, 할머니. 예. 할머니 진짜 뭐 똑똑하시고 뭐 유무도 좋으신 예. 분이어서 어렸을 때 뭐 할머니처럼 되셨으면 좋겠다는 예, 그런 멘사라 그러면 와 해요? 아이 그냥 뭐 재수 없다는. 자랑하지만 재수 없어. 재수 없다는 것을 인정. 한국이랑 되게 비슷하네. 한국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멘사의 본고장이 영국이에요? 영국이 원래 원조체. 네, 아 진짜. 근데 백혈 들어간 다음에 술 엄청 마셔가지고 좀 뇌세포 엄청 이제 뭐 세 숫자까지 오를 수 있기도 뭐. 어느 기대하지 마. 알겠습니다. 그래머 스쿨 아니에요 그럼? 네, 그래머 스쿨. 약간 되게 유명한 고등학교. 그래머 스쿨이 유명한 학교 아닌데 뭐 여러 다른 뭐 수준은 있죠. 그래머 스쿨 약간 특목고. 그런 아 그래요? 한국으로 치. 다니엘 enters the lion's den. 아, 저 뭐예요? 창업할 때 나온. 창업을 했어요? 예, 예. 몇 살 때? 한 분 나이로 16 때나 그 정도. 16살 창업을 했어요? 예, 예. 무슨 회사요? 증시에 투자하는 사람들 위한 웹 포럼이었어요. 아. 예, 근데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 경험으로 보는 경험으로 보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경험이잖아. 승희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한국은 맥주가 맛이 없죠. 아, 네.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정말로 유명한 글을 쓰셨었던 걸로 제가 봤거든요. 다니엘이? 네. 아, 맥덕이시죠? 예, 저는 맥주 좋아하는데. 맥덕이시. 예, 예. 맥덕이시군요. 예. 맥덕. 아니 그 유명한 글을 쓰신 분이세요? 아 네, 네. 한국 맥주. 한국 맛없다? 맥주 맛없다. 대한 맥주가 북한 맥주보다 맛없다. 이분이 쓰신 거야? 네, 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난리가 났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북한 맥주가 더 맛있다. 예, 예, 더 맛있죠. 예, 저 북한 직접 가보고. 맛있어. 근데 대동강역 맥주가 한국 맥주들 웬만한 것보다 더 맛있었어. 물이 좋아서 그런가? 네.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뭐 영국에서도 뭐 이런 뭐 국민 뭐 밍밍한 맥주 있긴 하지만 근데 뭐 지역마다 다른 양조장 있잖아요. 경쟁하는 뭐 수제 맥주들. 예. 한국에도 뭐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맥주 시장도 굉장히 세분화됐잖아요. 수제 맥주도 많아지고 경쟁이 되게 치열해졌어요. 다니엘의 그 숨겨진 비밀 여러분 모르시죠? 몰라요. 다니엘의 그 시계를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007인가? 저 보여주실래요? 제임스 본드. 되게 좋아 보이던데. 자, 청와대 인형이 있죠. 와, 왜 웃어? 어떤 이유로 청와대 시계를 차고 계신지. 자문위원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그 팀분들에게 뭐 해외 언론에 대한 뭐 조언을 주고 그런 일을 하다가 뭐 어느 날 뭐 그 시계를 받았어요. 어느 날 시계. 열심히 일하다 보니 청와대 시계를 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자문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해외 언론 이제 상대할 때 자문 역할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위촉장 다니엘 튜더 대통령 비서실 해외 언론 비서관실 정책자문위원회 위촉함. 지난해 8월 31일까지. 우와.